리버파티. 오늘은 리버파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료로서 마늘 3톨을 준비합니다. 살짝 다져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도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양파는요, 너무 맵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반 울면서 썰었는데, 매우신 분들은 랩을 눈에다 대고 한 바퀴 둘러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덜 매워요. 자, 그 다음에는 간 손질을 해볼게요. 간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심장, 그리고 이게 뭐큰 심실, 심방, 심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큰 덩어리하고 조금 작은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심장, 지방 제거, 피 제거, 두 개로 갈라서 갈라진 녀석을 다시 가르고. 뭔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이 안에 보면 피가 고여 있어요. 피를 빼주시고 두 덩어리를 갈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두 덩어리로 갈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꼬치구이용 꼬치를 꼽는 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핏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고, 건조 올리신 간을 키친 타월로 깔끔하게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이 단계 전에 우유에 한 20분 정도 담가서 그 냄새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간의 냄새가 그렇게 싫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시고 간을 넣습니다. 살짝 볶아줄게요. 소금, 후추로 밑간을 살짝 합니다. 역시 마늘 넣어주시고요. 볶다가 양파도 추가해 줄게요.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냄새 제거와 향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우리 카루가 보고 있네요.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불을 꺼주시고요. 믹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뚜껑 열어주시고요. 뜨거우니까 넣으실 때 조심해 주세요. 먹음직스럽네요. 달달달달 넣어서 버터를 한 2스푼 정도 분량을 넣어주시고, 또 생크림을 준비해봤습니다. 휘핑크림이라 그러나요? 한국에서는. 준비해주시고 한 2스푼 정도 첨가를 해주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층간소음 주의해주시고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런 느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간은 항상 보는 걸로. 좀 싱거웠나 봐요.
소금을 살짝 추가해 줄게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뭐 이미 갈린 상태에서 간을 추가로 해준 거기 때문에 잠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을 보시고요. 납득할 만한 맛이었나 봅니다. 칼날 뺄 때 조심해 주세요. 칼날은 던질 수가 없죠. 숟가락 같으면 던지는데. 자, 넣겠습니다. 조심해서. 여기서 흘리면 좀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하세요. 일단 두 개 정도 들어갈 분량이 되네요. 밑에는 살짝 공간이 있을 테니까 통통통통 두들겨서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4-5시간? 버터가 굳으면서 형태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식빵을 준비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게트 빵 사면 그거 다 처리를 못해서 항상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편한 식빵.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사실 준비해 주시고 드실 양만큼 잘라서 또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도의 그런 바삭함 유지해 주시고 꺼내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뭐 보통 토스트기에다가 돌려서 나중에 잘라주시는 방식도 뭐 상관없고 저희 집에는 저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담아볼게요. 참고로 이번 영상이 먹는 신이 다 날라갔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좀 제대로 찍을 수 있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주 날라가서 이게 큰일이야. 확인하는 습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